지난 9일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최 모두의 복지 콘서트가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복지 콘서트는 행사 주최인 협의회가 시 관계자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콘서트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의정부시를 주제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어린이 현장을 정책의 기본으로 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 돌봄과 신설을 시작으로 아이 돌봄 통합센터 건립 등 돌봄이 풍부한 도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걷고 싶은 도시, 아동학대 제로 의정부시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집중도 높게 듣는 분들은 또 우리 의정부시에 좀 사람 살만 나는 그런 도시, 서로가 서로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도시, 서로가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기 위한 갈망들로 가득 찬 분들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현장에는 관내 사회복지사,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김동근 시장이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의정부를 만들 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길을 응원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20일부터 이틀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6급 이하 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사대폭력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이해하고 직원들의 2차 피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일상생활 속의 젠더폭력 제로, 성인지 감수성 업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 바꾸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새로운 역할 인식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나아가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에 적극 앞장서는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관리직 17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사례 중심 특별 교육을 진행했으며 3월부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대폭력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2024 순천 상생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기준에는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 건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 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연령, 직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과 맞춤형 시정 소통을 진행하고 원거리 읍면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순회 소통 시간도 마련해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순천이 경제력 있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고견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22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다음 날 23일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 공동 성명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함께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춘 전문조사기관의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투명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최근 고흥굴에서 남양리 산성의 최초 축성된 시기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적과 유물이 확인돼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지난 21일 시굴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산성은 기원 후 5세기 말에 처음으로 축성됐으며 임진왜란 중인 1596년 이순신 장군이 산성에 오른 이후인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그 기능을 다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백제 조조 래현의 행정 치소로서 기능을 했던 것으로 치소 중심 건물지로 판단되는 지점에서는 백제 기와와 더불어 이형 청동기 두 점이 출토됐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처음 확인된 희귀 유물입니다. 군 관계자는 정밀한 발굴 조사를 통해 20여동에 이르는 건물지의 축조 시기와 규모, 성격 등을 밝히고 남양리 산성 내부의 경관 변화를 복원함으로써 사적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